국민의힘이 영남 중진 의원들을 향해 이른바 낙동강 벨트 험지 출마 요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당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당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를 실망과 분노로 바꾼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성하고 자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겸손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 대통령으로 거듭나고 새 출발할 때 민심이 다시 대통령에게로 돌아옵니다. 총선도 이기고 나머지 3년 국정도 성공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전면적 쇄신을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합니다. 인사부터 쇄신해야 합니다. 작금의 민심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천하의 인재에게 인사의 문을 열고 정파와 지역, 성별과 연령을 초월하여 가장 유능한 인재들로 드림팀을 꾸려서 대통령실과 내각에 재배치해야 합니다. 당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당을 민심의 창구로 경청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여 대통령께 국정 쇄신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총선 패배 후에 인책 사퇴하지 말고 지금 대통령께 반전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대통령을 모시는 도리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당 소속 의원들은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 것을 사죄해야 합니다. 당이 서민과 약자,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한 것을 사죄해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우리 당 후보들은 총선에서 지면 그에 대해 책임질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원내 일당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임과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선자들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패거리의 의회 폭정에 들러리 노릇하면서 구차하게 연명하는 것보다 제야로 나가 국민과 함께 구국투쟁하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심판받아야 할 것은 심판 전문 정당, 발목 잡기 전문 정당, 방탄 전문 정당, 탄핵 전문 정당 민주당입니다. 대통령 발 묶어놓고 일 못한다고 뒤집어 씌우는 양심 파탄, 거짓 속을 민주당입니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정부에게 정권을 넘겼다가 5년 만에 회수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 더 흉악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나라 망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남는 건 피눈물 뿐입니다. 지난 4년의 국회가 좋고 지난 4년의 정치가 좋으면 또 민주당 찍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지난 4년 국회를 이 모양 만들고 정치를 투전판으로 만든 이재명 패거리당을 심판하십시오. 방탄 국회에 발목 잡혀 2년 허비한 국정을 남은 3년 동안 아예 올스톱 시키려면 다시 민주당을 찍으십시오. 박근혜 끌어내리고 문재인에게 맡겼더니 나라가 잘 됐다고 생각하면 밤낮 탄핵거리는 이재명 조국 패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선택은 하나, 국민의힘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놓고 못하면 심판을 하든 탄핵을 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번 총선을 계기로 민심의 편으로 거듭나는 국민의힘에게 국정을 주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의석을 주십시오. 그러고도 못하면 깨끗이 정권을 내놓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자유롭게 해드리고 야당으로 내려앉겠습니다. 나라가 죽고 사는 것이, 내 삶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내 아이의 희망과 절망이 4월 10일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충정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